뉴트리. 자, 뉴트리는 손절가 18,400원짜리 골딩이요. 18,400원이었고 목표가는 26,000, 26,000원. 목표가 26,000, 25,800, 25,500원. 25,500원이요. 25,500원짜리 골사입니다.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예요. 그 자리에 오면 다시 한번 꼭 문의 주시고요. 뉴트리. 자, 매일 위협. 11선 갖고 써보세요. 매일 위협 11선. 디딤 21선 갖고 써보시고요. CJ 프레시웨이 5일선 갖고 써보세요. 5일선 좀 그렇다. 11선 갖고 써보세요. 11. 죄송합니다. 11선. 푸드나무 11선 갖고 써보세요. 푸드나무도 11. 자, 신세계 푸드 11선 갖고 써보세요. 코스맥스 MBT. 자, 이 친구도 11선 갖고 써봅니다. 지금부터는 11선. 자, HL 사이언스. 자, 손절가를 여기서 잡고 써보자고요. 36,000원. 손절가 36,000원 잡고 홀딩한다. 자, 롯데 칠성. 자, 21선 갖고 써보세요. 국순당. 역시 21선 갖고 써본다. 여기까지 한번 눌렀다가 또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요. 손절가를 21선, 목표가는 얼추 끝날 때가 됐네요. 2,800원짜리가 12,950원까지 올라갔네. 조심들 하시고요. 신기록 금지고요. 자, 손절가는 아예 짧게 잡읍시다. 짧게. 자, 지금부터 5일선 갖고 써보세요. 5일선 이탈되면 도망가.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자, 목표가는 이거 뚫으면은 이걸 힘있게 뚫어. 그러면 정리. 이 앞자리 12,950원을 힘있게 뚫면서 쭉 뻗어준다. 그러면 정리. 아셨죠? 자, 노바렉스. 손절가 37,500원 잡으세요. 손절가 37,5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다시 45,000원. 45,0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요. 자, 신규는 금지예요. 신규 금지인가 노바렉스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신규 금지. 네, 신규 금지입니다. 사저동어 2일선 갖고 써보세요. 2일선. 자, 사조당은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죠. 정다운. 자, 21선 갖고 써보세요. 지금부터는 20일. 자, 신성홀딩스. 욕심내지 마시고요. 일단 50%는 정리하시고요. 50% 정리고요. 자, 이 5일선 깨지면 11선까지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이탈되면 나오세요. 내려왔다 갔다 내거 아닌 거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신성은 거기서 정리요. 자, 한타.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인상가. 역시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미래생명전, 얘도 마무리 질때 됐거든요. 자, 지금 21선 걸쳐 있는데, 지금 턴으로 지금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이제 반복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살짝 더 올렸다가 속임수 준 수도 있어요. 들어 올렸다가. 자, 손절가는 만 원. 자, 손절가 만원 잡으시고요.
얘를 돌파를 한번 쭉 당겨주면 그때 마무리세요. 그 속임수 줄 수 있어요. 한번 더 들어올리는 척하고 여러분들 줄일 수 있다. 12,900원을 돌파해서 쭉 한번 당겨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세요. 아셨죠? 자, 미래생명장학까지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조심들 하시고요. 아직 식품들 안 간 애들은 신경 써도 되는데 많이 올라간 애들도 개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들 중에서도 손대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여러분들 있어요. 있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잘 관심 두시고 신경 쓰시고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종목들은 철저히 외면하시고 주식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오늘의 5장.